연예계 대표 장수 커플 가수 세븐과 박한별 씨가 결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븐과 박한별 씨의 결별 소식은 지난 26일 한 매체의 보도가 나오면서 큰 화제가 됐는데요. 당시 이 매체는 세븐과 박한별 씨가 지난 11년간의 연인 사이를 끝내고 결별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결별설이 보도되자 박한별 씨의 소속사에서는 공식 입장을 바로 밝혔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박한별 씨 측은 이런 보도가 나온 후에 공식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이러한 내용은 사실 무근이고 여전히 잘 만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별설을 단독 보도한 매체에는 박한별 씨의 새로운 연애 소식이 언급돼 관심이 쏠렸는데요. 보도된 기사에는 박한별 씨와 류현진 씨가 사귀고 있다는 증권가 정보지의 내용이 함께 실려 있었던 겁니다. 박한별 씨와 류현진 씨 측은 열애설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류현진 씨는 지난 27일 열린 LA 다저스와 시카고 컵스 경기에 앞서서 가진 인터뷰에서 박한별 씨와는 실제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이라면서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또 실제로 박한별 씨를 한번 보기나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밝히기도 했죠. 박한별 씨는 근거 없는 결별설과 황당한 열애설에 안타깝다는 심정을 전했는데요. 도무지 왜 이런 소식이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무척 안타까워했는데요. 실제로 박한별 씨는 지난번 세븐 씨가 안 좋은 일에 휘말렸을 때도 세븐 씨를 믿는다면서 이렇게 좀 굳은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여러 풍파에도 변치 않는 박한별 씨의 순애보에 네티즌의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논란의 중심이 됐던 박한별 씨 활동의 계획에 지장이 있진 않을까 염려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네, 또 이제 할 거고요. 네, 뭐 연말부터 해가지고 작품 지금 보는 게 있으니까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공식 석상에 쓰는 게 작품 할 때가 처음이라서 또 뭐 그럴 때 뭐 질문들이 막 나올 것 같아서 부담스럽긴 하는데 그때까지는 좀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뭐 회사 입장이니까. 앞으로 이와 같이 근거 없는 루머에 심적 고통을 받는 스타들이 없어야겠습니다.